2월 6일 터키에서 히로시마 원폭 32개와 맞먹는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에서 연속 4에서 5 클래스의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도 규모 5 클래스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어제 바누아투 인근 뉴칼레도니아에서도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한국 강원도 동해에서도 최근 계속해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2호 태풍 마와루 관련 일본 기상청의 예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5월 20일 토요일 새벽 4시 20분에 일본 기상청의 발표 내용입니다. 5월 20일 오늘 새벽 3시까지는 태풍이 아닌 열대저기압으로 일본 기상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태풍의 기준인 최대 풍속이 초속 17.2m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최대 풍속이 17.2m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이 내일 일요일 새벽 3시는 최대 풍속이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18m로 일본 기상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일 새벽 3시에는 태풍이 된 걸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초속 20m 이상부터는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일본 기상청의 태풍 예측을 보면은 24일 새벽 3시에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35m로 기재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붉은 원인 이 폭풍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상청의 예측을 보면 25일 새벽 3시에는 이 중심 기압 96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이 초속 40m의 세력으로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 2호 태풍 마와르가 북상하고 있는 것을 일본 기상청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반대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확연하게 미국 기상청 GFS에서는 2호 태풍 마와르가 한반도 서해를 거쳐서 한반도 북부로 올라오는 예측을 하였으나 오늘은 일본 큐슈 바로 코앞에서 방향을 틀어서 일본 시코쿠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제와는 달리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오늘은 어제와 달리 오늘은 2호 태풍 마와르가 대한해협을 관통할 가능성도 높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